PC와 콘솔에서 PUBG를 즐겨주고 계신 팬 여러분들께서 PUBG의 개발 현황에 대해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안고 계실 것 같은데요. PUBG가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한 게임 만큼 개발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자는 자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올해 PUBG의 개발 방향과 컨텐츠에 대해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PUBG 주식회사 플레이어노스 배틀그라운드 총괄 PD 장태석입니다.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PUBG VR만의 플레이 경험으로 유저들을 끊임없이 즐겁게 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의 본질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PUBG VR만의 재미는 전투와 생존이 조화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무기, 아이템을 잘 활용해서 전투와 생존 전략을 구축하고 최후의 생존자라는 목표로 가는 이 과정에서 재미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다른 스토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PUBG를 사실적이고 직관적인 전투와 게임성을 갖춘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재미 요소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PUBG VR만의 게임의 재미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저희 개발 조직은 올해 인게임은 물론이고 인게임의 경험을 아웃게임까지 확장할 예정인데요. PUBG의 플레이 경험을 전반적으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게임 메커니즘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게임 플레이 경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펍지는 리스크 분석과 전략적 판단을 매 순간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적에게 위치가 발각되더라도 전투에 임할 건지 또는 생존에 집중하고 전투 없이 조용히 위치를 잡을 건지 이런 생존과 전투의 밸런스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예로 게임 안에서 이동 반경 확장에 도움을 주는 렛지그랩이라든지 장갑차인 BRDM 그리고 총기 밸런싱이 있는데요. 렛지그랩을 추가함으로써 이동 방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기존에 갈 수 없었던 곳에 갈 수 있게 돼서 월드를 탐험하고 생존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BRDM은 철판으로 둘러싸인 장갑차인데 피지컬이 월등히 좋고 또 수륙 양용이라서 게임 후반부까지 다양하게 전술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기 밸런싱은 기존 총기의 변화를 주어서 총기의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하고 그것이 전투 방식의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게임과 아웃게임 경험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아웃게임 영역에 대한 개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흥미로운 아웃게임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레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웨폰 마스터리를 선보였는데 이제는 유저들이 본인의 건플레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건플레이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유저분들이 질적으로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셔서 프로그레션 개발에 힘을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폰 마스터리가 전투 측면에 대한 프로그레션에 집중됐다면 올해 중에 마스터리를 한층 더 확장할 예정인데요. 생존 요소를 반영한 프로그레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PUBG는 전투와 생존의 조화가 더 잘 어우러진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전투뿐만 아니라 생존에 대한 업적을 확인하게끔 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플레이 이외에 PUBG에서 생존이 의미하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곧 만나게 될 신규 콘텐츠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PUBG는 하나의 큰 테마에서 매 시즌마다 새로운 피처, 서바이버 패스 등 콘텐츠들을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시즌4는 에란겔 맵 업데이트에 집중될 예정인데요. 에란겔은 PUBG 얼리 액세스부터 함께 해온 첫 맵인 만큼 팬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시즌4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같이 PUBG는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스팀 공개 테스트를 통해서 에란겔 업데이트를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팬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많이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